정말 오늘은 정원에 안 나오려고 했어요. 좀 쉬어봐야 되겠다. 근데 집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으니 얘네들이 자꾸 저를 유혹하네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정원 한 바퀴를 도는데 벌써 이제 한두 시간이 흘렀나 봐요. 우리 손녀딸이 이 오디 열매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따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엄청 오디 언제 열리냐고 할머니 어머 어머니 어 나비였어. 오디가 엄청 많이 열렸다. 그쵸? 이게 능수화예요. 수양 아유 능수화는 무슨 수양 뽕나무예요. 수양 뽕나무인데 이렇게 사람의 여기 바닥까지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쌍둥 잘랐더니 원래는 가지를 많이 안 뻗치고 열매는 많이 매달려 있네요. 결국은 이제 뭐 제때 못 따먹고 저기 해요. 새들이 와서 많이 날아와서 먹긴 하죠. 지금 바닥에 별가못이 여름꽃 별가못이 한창 자라고 있고요. 노루오줌꽃도 있고요. 얘는 사실 뭔지 모르겠습니다. 심어놓긴 했는데 얘 정체성을 모르겠어. 얘는 우산나물. 우산나물이에요. 우산나물 꽃대 보세요. 예쁘죠? 자, 황금국수나무가 얘가 잎이 황금색이라 정원이 한결도 푸르른 잎만 있는 것보다도 많이 예뻐요. 자엽병꽃. 요즘 병꽃이 많이 피었습니다. 얘는 자엽병꽃이에요. 얘도 한 번씩 잘라주면 다시 또 꽃도 피고 지고 한답니다. 얘네들이 붓꽃이 삽으로 폭폭 퍼가지고 여기 심고 저기 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식이 된 아이들이 많아요. 근데 더 예쁘네요. 이렇게 합식된 게. 아,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얘는 삼색 조팝. 얘네들은 꽃 보고 자르려고 원래 잘라주지를 않았어요. 여러분, 이 패랭이 좀 보세요. 예, 붓꽃. 아, 붓꽃이 오를 때 힘이 막 느껴져요. 그죠? 팍팍 치고 올라오는 그 힘. 피랭이가 지면을 이렇게 꽉 채워주거든요. 채워줘가지고, 아이고, 라일락은 다 졌네. 채워줘서 이쁩니다. 패랭이 꼭 심으세요. 얘네 번식도 잘 되고 겨울에도 이 모습대로 그냥 있어서 참 예뻐요. 예쁘다. 이렇게 서성이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가요. 이거는 완전 정원의 중독이야. 아이고, 큰 대문자차도 많이 자랐네. 얘네들도 꽃대 나오기 시작하네. 아우, 얘 수영 좀 보세요. 안개 자엽나무. 아, 가지가지마다 꽃대를 다 올렸어. 원래 웬일이에요? 아크아크. 얘네끼리 엉겼다. 얘네들이 아직 덜 피었어요. 예뻐라, 예뻐라. 제가 여기 아이들 수영장 근처로 이렇게 라인으로
붓꽃하고 보이시죠? 붓꽃 작살나무가 이제 막 가지를 팍팍 펼치고 나오네요. 작살나무하고 아이고 그림자 그 둥굴 둥굴 이렇게 심고 그 가까이에는 은사초를 심어서 예쁘죠? 작살나무 가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바깥으로 뻗치는 거는 따주면은 이쁘게 자란답니다. 요즘에 따주기 딱 좋죠, 뭐. 그죠? 정말 오늘은 정원에서 놀지 말고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나와서 정원을 보면 또 여기서 하루를 서성이게 돼요. 근데 그냥 집에 있는 하루하고 이렇게 정원에 나와서 노는 하루가 달라요. 저녁에는 그 편안한 뭔가 해냈다는 하루 일과가 뿌듯하게 느껴지는데, 아휴, 집에 하루 내내 빈둥빈둥하고 있다가 하루를 보내면 피로감도 더 개운할 것 같아도 몸이 더 피곤하더라고요. 예뻐라, 예뻐라. 페로, 페로야? 뭐가 먹고 싶니? 우리 페로, 어이구, 이뻐라, 이뻐라. 아우, 야, 페로야, 이꽃좀 봐라. 아우, 붓꽃대. 지금부터 얘네들이 온 정원에 붓꽃 축제가 열릴 것 같네.